안녕. 지금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제가 오트밀을 좀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쑥가루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또 단백질이 15g이나 들어가 있어서 약간 프로틴 빵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재료 없고 그냥 쑥선식이랑 계란 이두 개로 한번 빵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괜찮은 그릇 하나 꺼내놓고 섞어줍니다. 가루랑 계란만 넣었더니 약간 너무 되직한 느낌이 나서 중간에 우유를 조금 넣어줬거든요. 질감은 한요 정도로 한번 요대로 전자레인지 넣어볼게요. 이대로 전자레인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저의 간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만든 빵이랑 딸기랑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아보카도가 녹았을까요? 아까는 너무 냉동이어가지고 그냥 뚝뚝 잘라서 녹았다. 녹았어요.
얼른 밥이랑 같이 해서 비벼서 먹어야겠어요. 그럼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